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 제주입니다. 제주 제2공항 기본 계획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경청회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파행 없이 마무리됐지만 찬반 양측의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보도에 허지영 기자입니다. 제주 제2공항 첫 도민 경청회가 공항 예정지인 성산 지역에서 열렸습니다. 찬성과 반대 주민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경청회는 제2공항 기본계획에 대한 연구 용역진의 설명으로 시작됐습니다. 용역진은 제2공항이 민간공항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고, 포화 상태인 제주국제공항 활주로 이용률을 낮춰 이용객 편의와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운영 수익은 제주도에 환원하고 기존 공항과의 운영 방향도 제주도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청회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지만 찬반단체의 발표가 시작되자 야유와 고성이 오갔습니다. 반대단체는 조류 충돌 가능성과 이용객 수요 등 모든 예측이 잘못됐다며 이를 검증할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도민 갈등을 끝내기 위한 주민투표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찬성단체는 제주 밖에서 유입된 반대 세력이 도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공항 건설로 얘기된 토지 수용과 항공기 소음 등 도민 피해에 적정한 보상을 촉구했습니다. 도민들이 연단에 올라와 자유롭게 발표하는 자리에서도 의견 충돌은 이어졌습니다. 발언을 마친 찬성 측 주민이 반대 측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제주도 측이 중재에 나서 경청회는 파행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경청회를 시작으로 국토부와 협의해 다음 달 중으로 두 차례 더 경청회를 열 예정입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